조이팔 사건 있죠? 그거보다 더 심각해요. 남의 전세 보증금 받아갖고 뒤에서는 잔치하는 거예요. 그거 갭 투자 아니에요. 사기 사건이에요. 이거 진짜 방금 어디에 하셨어요?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북한 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큰손 임대사업자 문제를 방송한 다음 날 제보자 한 명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조이팔 사건 있죠? 다단계. 그거보다 더 심각해.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던 제보자 최 씨. 그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보를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이나 부모가 십시일반 모아서 결혼하니까 보증금에 이렇게 보태주고 그렇게 해서 한 어려운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의 전세 보증금 받아갖고 그 돈 가지고 뒤에서는 잔치하는 거예요. 그는 지인의 사건을 도와주던 중 중개업계의 행태를 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2억 2, 3천만 원짜리 집 팔아주면서 1,700만 원? 그게 맞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5천만 원은 지금 하던 거 다 그만두고 부장대행하고 집 줘야 돼요. 뭐하러 힘들게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뭐하러 그래요? 신축 분양시장 그리고 중개시장에서 오고 가는 웃돈은 상당했습니다. 진짜 본데 온 건 다 부동산이죠. 부동산 거기 사람들 보면요, 진짜 특히 뭐 외제차 E클래스 그런 거 다 타고 다니고 금에 막 시계 에서 일했던 애들이 다 돈 버는 거야. 완전히 거지였다가 지금 1억 2천인가 빌려줘가지고 다 팔았잖아요. 잠실에는 50억 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알파벳 R, 리베이트의 약자를 쓰며 주택 한 채당 1,000만 원이 넘나드는 웃돈이 오갔습니다. 큰손 집주인과 공생하며 부를 축적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PD수첩에서는 이른바 큰손 임대사업자들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몇백 채씩 가진 집주인들이 돈 한 푼 안 내고 집을 소유하고 있고 오히려 집주인이 되는 대가로 웃돈을 수백만 원씩 받기도 했습니다. 바지 사장처럼 명의만 가지면서 집을 수백 채씩 늘려갔지만 집주인의 의무는 다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잠적을 하거나 전세금조차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셋집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자 전국 1위 진 씨. 그는 594채의 집을 소유한 큰손입니다. 하지만 그가 소유한 집 중 5채에서 전세금 보증보험 청구 사고가 났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 진 씨는 9억 원이 넘는 전세금 보증보험액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한 채당 2억 원으로 보더라도 진 씨는 1,000억 원대 자산가입니다. 그런 그가 왜 9억 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진 씨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피디수첩은 제보를 바탕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큰손 집주인들을 추적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1위 진현철 씨가 포착됐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594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현철 씨 소유의 집. 세입자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혹시 임대인이 진현철 선생님이세요? 네, 네, 네. 제 주인 맞아요. 아, 그러시군요. 집 빼려고 뺐는데 지금 임대인들 다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이사를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름부터 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집주인 진 씨는 지난해부터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용 전기 요금마저 밀려 있었죠. 전기세를 세 달째 안 내신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9월 5일까지 안 내면 끊긴다. 아이고. 체납된 세금은 곳곳에 더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지방세 체납 때문에 그죠? 지방세요? 이거 액수 그럼 얼마나 되는 건가요? 550만 원. 공인중개사로 근무했던 제보자 김성원 씨. 그는 집주인 진현철을 알았습니다. 진현철 씨가 대략 선생님이 한 300채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 한 2-300채 정도, 2-300채 정도. 그때 이제 4명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매체되고, 이 사람은 매체고, 이 사람은 도망가면 도망갈 것 같으니 주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였던 거죠. 말이 10개짜리인데 얼마 줘야 되냐. 그 임대사업자가 요구하는 만큼 줘야 돼. 집을 사는데 돈 한 푼 안 드리거나 웃돈을 더 받는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건축주는 집을 빨리 팔기 위해 집 가격에 분양대행사와 중개업자, 임대사업자에게 줄 웃돈, 즉 리베이트를 붙여 분양가격을 정합니다. 세입자가 나타나면 웃돈이 붙은 가격에 전세금을 맞추고 계약이 이뤄지면 그제서야 이름만 빌려주는 집주인을 붙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불하면 명의를 빌려준 집주인과 중개업자들이 이를 나누어 갖습니다. 그 뒤 집은 임대사업자에게 넘어갑니다. 일단은 빌라 특성상 매수를 하려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금이 돌리는 거죠. 전세금 돌리지만 그게 매매가격과 1원도 차이가 안 나잡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대금을 받아서 매매를 하는 거죠.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100% 그 돈을 못 빼줘요. 그냥 그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다 날려버리는 거죠. 594채를 가진 진현철 씨. 이 중 몇 채를 돈 한 푼 안 드리고 가져간 것일까요? 리베이트는 얼마나 받았을까요? 임대사업자 1위 진 씨의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한 빌라의 반지하 주택. 계십니까? 사람이 드나든지 오래돼 보였습니다. 우편물에는 진현철과 비슷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에 대한 정보를 모으던 중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빌라 517채를 가진 한 부동산 개발 회사였습니다. 대표 자명은 우편물 속 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 홈페이지에 나온 주소지로 가봤습니다. 사무실은 한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뭐 구강동 제가 산에서 그리고 한 이 570개 신고 안 된 게 한 100개 돼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네.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 당시 뭐 한 달에 한 50개도 사고 60개도 샀어요, 집을. 근데 법인 명은 대표님 성함이 아니네요? 예, 예, 이건 내 동생 이름으로. 아, 동생분도 같이 하시는구나. 예. 아. 같이 한 거예요, 같이. 아, 같이 시작하셨구나. 그는 큰손 진현철 씨의 형이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일하며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기가 월 받고 살아왔던 사람은 그 틀을 깨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노예라고 봅니다. 난 쟤들이 바보로 보여요, 바보. 왜 매일 나와가지고 뻥 있을까? 부동산 똑같아, 어디 가든. 지도 하나 걸어놓고 책상 있고 그것만 일을 하는 듯이 컴퓨터를 막 깨져라 쳐다보는 거야. 우리는 PD수첩 제작진임을 밝히고 진 씨의 형을 만났습니다.
계세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명의를 빌려주는 시스템과 리베이트를 인정했습니다. 그냥 집만 가져가세요 라는 투자자들 끌어들여서 중개사들이 그걸 했던 거예요. 응? 그냥 집 가져가세요. 알 가져가세요. 아니 돈을 받고 내 집을 산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명의, 그 귀한 명의를 빌려줬잖아요. 형의 말이 사실일까요? 직접 당사자인 동생 진현철 씨에게 물었습니다. 리베이트는 왜 받으신 거예요? 투자를 하시면서? 리베이트 받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게 이제 물건 가져온 거는 뭐 저 아를 주니까 이제 가져온 건데 금액이 쌓아서 들어오는 세입자 듣고 해서 예. 세입자 받으신다 가져왔어요. 윈윈 하는 관계죠. 그 사람들은 집 팔아먹고 저는 수익 챙기고. 리베이트를 받는 게 뭐가 문제냐며 자신은 나쁜 집주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걱정이 들고 유언비어고요. 아, 유언비어입니까? 그리고 뭐 제가 뭐 잠적하지도 않고 뭐 나쁜 일도 저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 지금 저기 뭐죠? 주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뭐 지금 돈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생깁니까? 그래서 뭐 돌릴 수 없는데 그게요. 저는 피디님 만날 이유가 없어요. 바빠서 못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끊어졌습니다. 책임감 못 느끼세요? 일말의 책임감도? 594채의 집을 가졌지만 당장 전세금 빼줄 돈은 없다는 진 씨 형제. 세입자들의 고통을 알고는 있을까요? 세입자들도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요. 고통 속이지만 나는 내 동생이 더 중요해요. 내 동생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거 우리 동생 X에 뛰어다니고 애썼는데 돈도 못 벌고 세입자 돈을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먹었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일부분 먹었다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죽을 위기에 서야 하니까 나는 동생이도 불쌍해요. 전 세입자들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지금. 이런 집주인은 진 씨만이 아닙니다. 전세 보증보험 사고 통계입니다. 임대사업자 상위 30명 중 7명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보험사가 대신 지급했습니다. 임대사업을 등록해놓고 갖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세든 사람들의 전세금을 가지고 문어발식으로 수백 채 또는 뭐 수천 채의 전문 이제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그 임차인들에게 돌아가는 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하여튼 전면적으로 손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 전국 1위 큰손 진 씨 형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고통보다 자신의 동생이 더 불쌍하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말문이 막힙니다. 이들은 집 몇 채만 팔면 모든 게 해결 가능하다고 큰소리 쳐왔지만 전세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런 큰돈이 어디 있겠냐며 발뺌을 했습니다. 진 씨 형제들 집은 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부터 상위권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곳곳에서 피해자가 드러났습니다. 임대사업자 24위, 공식적으로 283채를 소유한 집부자 강 씨. 그 집들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신혜주 씨 부부는 올 봄부터 동네를 다니며 벽보를 붙이고 있습니다. 집주인 강선범을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붙였던 건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찢어져가지고 찢어진 거예요. 아 요게요? 네, 지금 이쪽에 거. 보이고 있는 게 네, 네. 아, 오래됐나 보네요 벌써. 네. 한 언제쯤 붙이신 것 같으세요? 이게 5월달 정도에 5월 말 정도에 붙였던 것 같아요. 벽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 세입자들이 제법 됩니다. 라치 다닐 때 쪽에 많이 붙였었는데 저희도 저희 동네 피해자가 있을 것 같아서 신축 빌라 이조로 좀 많이 붙였더니 한 10가구 정도가 연락이 왔어요. 신혜주 씨 부부가 결혼을 하고 얻은 첫 집이었습니다.
솔직히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시작하기에는 빌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부모님이 돈이 많거나 아니면 제가 돈을 많이 모았거나 돈을 많이 모아도 서울에서는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아무래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 사실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던 처녀 총각이 늦게 한 결혼이었죠. 제가 40살? 자기가 몇 살이었지? 38? 39. 아, 39? 그래서 좀 늦게 결혼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청약통장에 돈을 모아 아파트를 장만하고 아기도 낳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유상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나이가 44살이거든요. 그래서 시험관이 이번 연도까지예요. 몸 좀 만들고 좀 하려고 했어요. 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이번 연도니까. 근데 그 마음에 결심을 했을 때 이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기 복이 없나 보다. 그때 또 한 번 더 실망을 많이 했죠. 또 세상에. 등기부 등본 떼어보고 확정일자 신청하고 나름 세입자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여겼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통 한번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그냥. 제가 뭐 전세권 설정까지 이렇게 진짜 완전히 꼼꼼하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흠잡을 데 없다고 이래 생각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임대인이 사라지면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 불과한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해봤자 나한테 도움되는 게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세번? 집주인 강선범의 피해 세입자는 1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관 1099. 들어왔네 강서구에서. 강서구에서 들어왔네.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나쁜 소식만 쌓여갑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지금도 또 국세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있네요. 집주인 강 씨가 잠적한 지 반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보증보험사가 대납한 금액만 약 30억 원. 그가 소유한 집들의 가압류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강 씨의 또 다른 피해 세입자 집입니다. 이들 부부는 작년 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서 아이도 낳았죠. 집주인의 잠적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퇴근하다가 뉴스 듣다가 알았어요. 강모 씨의 세입자들이 뭐 문제가 있다라는 말 듣고 거의 집에 다 오고 있었는데 막 손이 떨리더라고. 그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번호가 바뀌었다고 자기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방에서 컴퓨터를 막 잡다니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물어 계속 물었어. 왜 그때서. 큰일 난 겁니다. 전세 대출을 1억 넘게 받았는데 앞이 깜깜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돈이 없어지는 마당에. 저희 대출 2년 단위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아니면 그걸 저희가 또 갚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머리도 엄청 빠졌어요. 이들이 살고 있는 전셋집은 경매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경매에 들어가겠다라고? 네. 이 집의 매매가는 2억 4천 5백만 원. 전세가와 동일합니다. 보통 경매에서 1, 2회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씨 부부는 최소 5천에서 8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집주인은 유명했습니다. 일기업 동생이라고 사입금 그렇게 된 일을 문답 도망갔어요. 명의 전화 다 해가고 짜갖고 이분이 300 써먹었어요. 동산에서 1200개 넘고 그 집을 건축 다 했다고 봐야 돼요. 새 빌라인데 전세나 전력금 아실 테니까 인정하세요. 그냥 다 장난한 거예요. 돈 벌어오는 건 연애예요.
강선범의 집을 가장 많이 거래한 특정 중개업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연락이 가능한 피해 세입자 100여 명 중 응답자는 62명. 그중 42명이 같은 업소와 계약을 했습니다. 히읗 부동산이었습니다. 제보자 김 씨는 분양업자와 중개업자들이 얼마나 은밀하게, 얼마나 많은 돈을 리베이트로 받는지 보여줬습니다. 나오나? 분양가? 2억 2천만에 전세보증금이 이렇게 뭐 여기 R이라고 된 게 리베이트인 거죠. R10이면은 그러면 뭡니까? 하나가 숫자 1이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R10이 그러니까 1200만 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불법 수수료죠. 지금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연변 3%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다 불법인 거죠. 좀 확대를 해보면 예. 여기에 지금 점이 있어요. 점 4개가 있고 점이 4개가 있네요. 여기도 3개가, 3개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수수료가 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알 개념이 아니라 별표나 뭐 기타 하트나 뭐 그런 뭐 이제 뭐 기호를 넣어서 이제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강 씨의 집을 가장 많이 거래한 히읗 부동산의 조 대표. 그와 직원들도 수백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계약을 했을까요? 히읗 부동산에서 거래한 주택 중 네 곳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흔적을 찾았습니다. 한 채당 700만 원을 준다는 광고였습니다. 우리는 히읗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사장님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뭐 자기도 피해자라고. 본인도 뭐 부동산 그 월세 낼 준 월세 낼 돈이 없어서 폐업을 할 거다라고 얘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랬던 애들이 다 돈 버는 거예요. 완전히 뭐 거지였다가 지금 부동산 빌라 13채짜리인가 빌라 줘갖고 다 팔았잖아요. 월세 낼 돈조차 없다던 조 대표는 올해 초 목동에 빌라를 지었습니다. 13세대 분양이 끝이 났습니다. 제일 낮은 전세가는 2억 원. 비싼 것은 약 3억 원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럼 땅값은 이런 데는 얼마나 하는데 저 크기면? 평당 한 2천만 원 하죠. 평당 2천만 원? 평당 2천만 원에 80평이면? 28에 16. 16. 16억? 한 24억이 원가량인가? 아, 그렇군요. 20억 원대 빌라를 성공적으로 완판하고 조 대표는 사라졌습니다. 그 흔적을 추적하다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잠실에 들어선 한 빌라.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 중개업소들은 손님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빌라를 소개했습니다. 이 정도면 크게 나온 거예요, 정보 중에. 이게 얼마? 이게 이제 3억 4천 스테이크야. 분양 가격은 한 채에 최소 3억 원. 28세대 분양이 다 되면 최소 84억 원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주세요, 그러면? 예. 7천도 평당 7천? 저희 지금 백억대 모사예요. 집이 저한테 6억이 들어가는 공사예요. 우리 저기 아는 사람하고 둘이 공동으로 들었어요. 공동집. 저 너무 커서 혼자서 못해. 비빌라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은 조 대표였습니다. 조 대표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난 것은 도로 한복판. 조 대표는 바빴습니다.
길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 대표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MBC의 PD수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왔습니다. 대표님이시죠. 당시 이제 신축 거래하실 때 분양 알들이 있었던 건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소모 더 잘하실 거고. 그 분양 알이 공인중개사가 원래 받을 땐 불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중개수 수업 아니에요. 컨설팅 비용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컨설팅을 하시고서 그걸 받으신 거죠? 신축 빌라를 알선하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당연히 컨설팅 비용으로 주고 소득 공제까지 다 하고 전가 받아요. 아, 컨설팅을 그럼 그때 그냥 신분까지 하고 일한 사람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당연히 원으로서 줘야 되는 거 맞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조 대표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법정 수수료 이상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번에 보면요. 어떤 명목이든 간에 중개 수수료 이상을 받으면 다 수수료를 보는 거예요. 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이상, 법정 수수료 이상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명목을 받은 건 다 수수료를 보기 때문에 그 법정 수수료 이상을 초과해서 다 받은 것들은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조 대표는 떳떳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가랑 지금 전세가가 같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까지 북한 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해주셨나요? 당시 세입자분들한테?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나요? 지금 세입자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 세입자의 돈일지 아닐지는 검찰이 밝히겠죠. 경찰도 밝힐 것이고 불편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불편하실 때 불법 여부는 수사기관이 밝힐 것이란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알 10개에 1,000만 원, 알 12개에 1,200만 원. 이 암호들의 의미를 알고 허탈함과 분노를 느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억 원대 전셋집 한 채를 중개하고 어떻게 1,000만 원대의 웃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컨설팅 비용이라거나 정당한 알선료라고 주장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 이외의 돈을 챙기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난 일부 중개업자들은 도리어 피해자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피해자 부부처럼 대부분은 등기부 등본을 여러 차례 떼어보고 전세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양업자, 그리고 바지사장 같은 소유주, 여기에 끼어든 중개업자, 이들은 이른바 R이라고 하는 리베이트를 챙기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덫이라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전세 세입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신축 빌라 분양 시장에서 이른바 R, 리베이트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전세가하고 매매가는 전세가에서 1,000만 원 업시키시고요. 네. 알은 전세는 8개고 매매는 10개고요. 요즘 알은 그냥 7, 8개로 고정인가 봐요. 그럼 저 하면 10개까지 주는 데도 있으니까요. 매매 15개 주는 데도 있어요. 이 빌라는 리베이트를 1,0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관련자용 전단지는 따로 제공했습니다. 별표 같은 리베이트 암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지금 가격을 올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업계역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융자가 안 나와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는 10개. 이것도 1,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시하고 비밀을 당부합니다. 일부 중개업소의 행태는 어떨까? T부동산. 전세를 구한다고 하니 대출이자 지원 얘기를 꺼냅니다. 보증금 막 뗀다고. 9,900만 원에 대한 2년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해드립니다. 네. 누가요? 주인한테 드려요. 주인이 직접 드려요. 왜요? 이자 내라고. 이자 보태라고. 완신대출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월세를 굉장히 저렴하게 사는 거야. 그
클래스하고 퀄리티가 다른 데서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좋아요. 이족본인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나. T부동산 김 대표는 새로 지은 N빌라로 전세 손님을 데리고 갑니다. 구경하는 집, 분양업자들도 한마디씩 거듭니다. 인근 S부동산. 중개인이 적극 추천하는 매물도 좀 전 그 빌라. 지하지원을 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신축을 하네. 아, 이제 거기 오전에 보고 왔어요. 왜요? 거기 집 괜찮았죠. 저도 지금 그 거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네, 거기는 보고 와가지고. H부동산 우 팀장은 소개할 집의 건축주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대체 이상 지으신 분이고 검증이 됐어요. 집이 하자가 없고. 그리고 그가 데리고 간 곳 또한 N빌라. 여기에서 보기에서 뭐 같은 거나 이런 거 같죠? 사장님 같죠? 위치는 달랐지만 같은 이름, 같은 건축주의 집이었습니다. 요거 하나, 수지름 그거 하나, 두 개 나왔어요. 참 인기가 좋아요. 왜 이 중개업소들은 하나같이 N빌라를 소개한 것일까요? 분양업체 광고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 채당 리베이트가 1,200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와 전세가도 같았습니다. 제가 지원을 해주고 사비 때 이 사비도 지금 왜 그러겠어요? 문제가 있는 물건인데. 이자 지원을 하셔가지고 화살충인데 죽었는데 그런 방법 많이 쓰는. 저희는 걔네들 보고 철새라고 얘기하는데 딱 그때만 영업하고 1, 2년 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중개인들 사이에서 리베이트 또는 컨설팅 비용이라 불리는 돈. 대법원은 이것을 불법이라 판결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중개 업무를 하고 받은 돈은 중개 수수료이며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개 업무를 하면서 컨설팅 업무를 했다는 취지로 컨설팅 피를 받으면 결국은 그것도 중개 업무고 중개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그 중개 수수료율을 이상 되는 금액으로 명목상 컨설팅 수수료라고 받더라도 그거는 중개사법 위반이 됩니다. 지난 방송 후 큰손 임대업자 이재홍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자기들이 가져와요. 그 남은 걸. 그래서 라고 전세가 그래요. 부동산이. 근데 자기들은 뭐 그냥 부동산 그 공인중개 빚만 받는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 500만 원을 감든 1,000만 원을 감든 다 감아서 지네들이 가져가더라고요. 진짜 본 공무원 다 부동산이죠. 부동산 거기 사람들 보면요. 진짜 뭐 외제차 E클라스 그런 거 다 타고 다니고 금에 막 시계 막 겁나 비싼 거 막 그런 걸로 갖고 다녀요. 큰손들과 중개업자는 서로 공생하는 관계이며 리베이트가 불법이란 걸 알고 서로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아예 받았다고 막 돈 받았다고 하면은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건축주나 뭐 부동산이나 한테 100만 원씩 받았다, 뭐 200만 원씩 받았다 이건 불법이라서 서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게 걸리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기는 가전제품용으로 돈을 받았다, 그 집에. 뭐 에어컨을 드리든가 냉장고를 드리려고 그 돈을 받은 것뿐이다. 어느 부동산이든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걸리시 저희가 리메이트 주는 거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전세 손님에게 N빌라를 안내했던 H부동산 우 팀장. 그는 큰손 이재홍의 집도 거래했습니다. 박은지 씨는 우 팀장이 이 집을 계약할 때 자신을 속였다고 합니다. 보증금 가입 하시려고요? 아,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꼭 그런 추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정 불안하시면 집주인하고 전세권 설정을 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저희 부동산이 계속 여기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집이 한두 채 있는 사람한테는 주지도 않아요, 사실. 뭘 믿고 주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집주인이 잠적하자 그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팀장 뭐. 저는 잘못한 거 없고 고객님 다 인지시켜드리고 고객님도 그거를 인지를 했으니까 계약을 하신 건데 뭔가를 뭐 지금 뭐 누군가를 뭐 어떻게든 뭐 잡아 넣으시려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빠가지고 저도 또 일해야 돼요. 나중에 연락 바쁜 주세요. 거는 저도 바빠요. 아니 그럼요. 안 바쁘실 리가 없지. 오 팀장은 피해 세입자들 연락은 피하면서 중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쌍준 PD라고 해요. 네. 저희가 이제 이 그 화곡에 네. 왜 임재훈 씨한테 강선범 씨라고 당시에 이제 부장님께서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임대사업을 크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아니요, 그건 현장에서 보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으셨던 거예요? 네, 그건 저는 근데 임차인분이 되게 이상한 말을 많이 하세요. 물론 본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근데 그때 부장님께서도 네. 굳이 뭐 보증보험 안 들어도 상관없다. 절대 안 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그걸 안내를 해요. 아, 그때 이재용 씨 물건을 갖다 그는 세입자에게 한 약속들을 부인했습니다. 아, 기억은 나세요? 네. 그런 알 중에 일부를 갖다 부장님이 받은 게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딱 그때 수수료만 받으신 거예요? 저 좀 일 좀 할게요. 저 그때 알을 어떻게 나누셨는지만 좀 저희가 듣고 싶은데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게 뭐가 뭐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일을 한 거에 있어서? 아, 지금 리베이트가 문제 있다는 거 선생님도 아시는 거잖아요. 리베이트, 뭐 그건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왜냐하면 세입자분의 전세금을 가지고 나누신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티부동산 공인중개사 김 대표. 엔빌라를 적극적으로 소개했었죠. 그 또한 피해 세입자가 발생한 큰손 이재홍의 주택들을 여러 채 거래했습니다. 김 대표님이시죠? 예? 김 대표님이시죠? 부동산. 그 이재홍 씨랑 알 얼마에 나누셨어요? 뭘 나눠요? 알이요. 무슨 알이요? 미래 나누셨잖아요. 누가 나와요? 저기 선생님하고 이재홍 씨하고.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지. 아니 제가 바쁘다니까요. 아니요. 그래서 아니, 그것만 좀 여쭤보려고. 없어요. 알을 왜 나누셨나 궁금해서. 그런 거 없다고요. 아, 저 몰라요. 그럼 선생님은 전혀 알거래 안 하셨어요? 당연하죠. 알거래를 왜 해요 그 사람하고. 그가 중개를 했고 피해가 발생한 한 빌라의 리베이트는 천만 원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이 뭔 피해를 입어요? 아 지금 거기 이상하시네. 이재용 씨 세입자들 돈 얼마나 날라갔는지 다 되세요 피해액을. 피해 갖고 오세요. 아니 세입자들이. 아 피해 갖고 오세요. 아니 됐어요. 아니 세입자가. 세입자는 누구한테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PD수첩이 추적한 큰손 임대사업자는 3명이었습니다. 3명이 보유한 주택 수만 1,367채. 이들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습니다. 피해 지역 세입자들이 지역구 의원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저기 구청에 가서 피해 상담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던데. 근데 가봤는데 주택과에는 그냥 자기네 이름 제거 받은 것이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에는 이런 것이 정상적이다. 그냥 이런 얘기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한테 없는 거야. 계약에 남아 있고 피해가 뭐니까요? 집 있지 않냐? 지금 내가 당장 나가야 되냐? 이건 피해 아니죠?라고 하는 형사의 말을 듣고 저희가 형사고소를 집단을 하면 무슨 소용일까? 이게 지금 기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거라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저라고 해가지고 무슨 해결할 수 있거나 피해를 없게 해주거나 그럴 수는 절대 없지만 하여튼 개별적으로 정보를 입수하거나 행정기관에 말씀하시거나 그런 거는 그런 게 어려울 테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최대한 제가 해드리겠다는 말씀
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중개사들을 관리 단속할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불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컨설팅비를 중개사한테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럼 저희가 적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현장 나가보면 그런 사례가 없고 일반적인 그 분양업자가 하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다고 보거든요. 대학공인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보험 사고는 올해만 760건, 총 1,681억 원에 달합니다. 2년 반 사이 49배가 늘어났습니다. 담당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을까요? 임대인 주택보유수 여부를 파악할 만한 근거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선제적으로 임대인이 다주택 임대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공사에 지금 이렇게 제공이 좀 어려운 상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다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이라는 부분에서 저희도 좀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정책을 총괄하는 책임기관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 선순위 보증금을 미리 좀 그 정보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참 고민인 게 주택임대차 보험법이 또 이제 법무부 소관 검찰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좀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좀 답답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임차인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임대인들의 임대 현황 또는 세금 체납 현황 이런 것들을 세든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 뭐 개인정보 보호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극적이고 무사안이라는 태도가 피해를 키웠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는 취재 요청에 서면 답변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피해 세입자에 대한 규모는 따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표준계약서상 집주인에 대한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혜택은 있지만 의무와 책임은 지지 않는 임대사업자들. 그리고 제도의 허점과 법을 무시하며 이익만 챙기는 일부 중개 관련 업자들. 이들의 활약이 계속되는 한 피해 세입자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취재하면서 저희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집주인을 찾아달라고 사정을 하면 수사할 근거가 없다며 돌려보냅니다. 구청을 찾아가면 이런 피해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시청을 찾아가면 담당 구청으로 가라는 대응이 반복됐습니다. 자기도 남편 안 드리고 집을 수백 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개인 임대 사업자들이 책임질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법정 수수료를 비웃으며 수천만 원씩 리베이트를 챙겼지만 여전히 단속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 명 단위의 피해자들이 이미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더 나와야 임대사업법과 제도가 정비될까요? 단속과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이렇게 국회 탄만하면서 방관해도 되는 걸까요? 집 없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부동산 정책.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고 싶습니다.